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오이디녀 곡조 조망대 하고 이쪽으로 가던 길이었을 거예요. 근데 몰랐는데 요정이 세 마리 있네요. 정말 몰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갑작스러운 사망에는 좀 대비가 된것 같아요. 어디서 잡았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조망대가 이번에 하는 메인이기 때문에 다른 캐는 거의 좀 뒤로 미루고 조망대를 먼저 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피가 훅 돌았네. 요거 하나 먹고, 요거 하나 또 먹어주죠. 쿠로그도 있네. 쿠로그 열매도 하나 얻었습니다. 오이딘 타조가 좀 보이는데, 좀 뒤로 하고. 저 라이트 쓰지도 않는데 떼버릴까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방패가 그냥 들기만 해도 부서질 거라. 여기였던 것 같은데. 확실히 이동력 업을 해놨더니 좀 빨라졌죠. 찌끔. 자, 조망대 쪽으로 해서 먹고요. 여기서 점프는 좀 자제하고 최대한 스태미나를 좀 아끼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대충 봐서 그러지 가파르기 때문에 점프하다가 스태미나 딸리면 아찔하죠. 그나마 좀 이제 떨어지기 직전에 스태미나 약간 채워주거든요. 대비하라고. 근데 그거 가지고 올라간 시간은 복구는 할수 없으니까. 근데 여기 너무 가파른데? 그리고 일단 스태미너 다 채워도 위에 못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좀 옆으로 가서 야숨할 때는 이런 거잘안 했는데 불열매가 있으니까 붙이고, 어이씨, 죽을 뻔했네요. 그 다음에 솔방울로 해서 좀 조금 올라가서 올라가도록 하죠. 야숨할 땐 솔방울이라는 아이템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력까지는 못 주고 약간만 올라갔을 거거든요. 자, 탑에 거의 다가가고 있습니다. 내 오른쪽에 저 녀석이 있네요. 안 걸렸으려나?
스테이지 로보였나. 이름이 맞나 잘 모르겠어요. 자, 조라지대 조망대왕인데 여기 지능은 추젤리로 아마 될 것 같아요. 됐다. 자, 앞에 뭐 조라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무시했습니다. 퀘스트 할 게 아니라. 앞에 보이는 사당과 맵이 조라 마을 이변 조사 할 때 가게들 던전 모래 신전 그러고요. 아직은 갈 생각이 없습니다. 바람의 신전도 카메라랑 나머지 부가 기능 때문에 간 거랑. 자, 그러면은 여기 앞에 저 구체도 좀 가볼 만한데 일단은 하는 콘텐츠는 다 지금 다 건너뛰고 있어요. 여기 지금 못 찾았죠. 저거 별의 조각이 되니까 무시하고 위쪽이면은 저기겠다. 짠. 자, 다음 목적지가 이렇게 결정되네. 아이고, 뭐야. 입구에서 걸렸나 봐. 이런 아까운 요정 하나 달렸네. 다음 목적지가 쉽게 보이죠. 근데 아래쪽도 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얘 좀 써볼까요? 이런 죽여. 바람의 현자. 자들은 대부분 뭐 신전에 아주 뭐 힘을 올려주는, 솔직히 뭐 힘 올려주는 것도 잘 모르겠던데 그런 컨텐츠였는데 제다도 같이 현역으로 뛰는데 현자도 현역으로 뛰어야죠. 아이고. 자, 여기 또 있네요. 일단 한 번은 더 필 수 있을 테니까 높이 맞춰서. 자, 살았습니다. 넌 이제 가렴. 사당 앞에 보이고 있고요. 저 여기 위에랑 여기 안쪽이랑 사당이 두 개 있네요. 그 다음에 신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보라색 먼저 가죠. 로봇도 있네요. 내 느낌이 싸한데
찍어놓은 거구나. 추낭 요새 연락 듀오에터라고 합니다. 일단 저 녀석 잡으면 루피가 나올 텐데 안 잡아줬고요. 동굴은 지금 갈 생각은 없고 스레루프로 정상까지 가려고 탔습니다. 정상은 아니네요. 그러면은 높이가 얼마나 되나? 좀만 더 들어가서 알 걸 그랬나? 싶어지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죠. 얼마 못 올라왔네. 자, 조금 더 깊숙이 들어와서 뭐 이제 아까보다는 더 올라가겠죠. 아, 거의 끝까지 올라왔네요. 여기 예전에 야숨에 할 때는 저기 전망대? 전망대로 오고 있었나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도미즈 인후의 사당 도착했고요. 들어갈게요. 아무튼 그때는 여기서 올라와서 전망대 올라가려고 생쇼를 했던 것 같은데 자, 누워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뭐 양쪽은 아무것도 없고 어우씨 떨어질 뻔했네. 이게 아니면 요거죠 뭐.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하락한 느낌이 있어요. 이거 뭐지? 쏘는 거. 아하. 자,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고요. 상자는 어딨지? 아, 여깄다. 화살 10개. 일단 여기에 사당까지 올라가려면 지금 저 요 누워있는 애를 세워야 돼서 지금 열려 있으니까 화살로 맞춰주죠. 아무 것도 안 되는데. 때를 더 때려야 되는데 애매하네요.
뭐 하긴 이렇게 가면 되겠다. 자, 근데 점프해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거? 아, 올라왔습니다. 깼네요. 다행히도.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사당으로 갈 건데 여기 보물 상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였지? 나무 와서 후하게 많이 주죠. 도끼만 나왔다. 이런 요 녀석들은 사진도 안 찍히거든요. 어차피 잡아봐야 느낌 없어서 손에만 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쥐뿔에 도망가. 오, 참고로 잡으면 패턴 가놈이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가 헬이 됩니다. 저 자체도 헬인데 패턴 가놈은 지금 못 잡아요. 가뜩이나 한 대 맞으면 죽을 텐데. 체력을 포기하고 기동성을 늘려놔가지고. 자, 보물 상자 하나 찾았고요. 근위의 창. 지금 갖고 있어봐야 계륵이긴 한데. 같은 공격력이면 얘가 낫네요. 였더라. 개구멍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아까 왔던 데고. 일단 지금 둘러보면서 찾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돈이 버섯이네요. 이럴 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보물상자 보고 있었던 덴데. 일단 보물상자 내용물은 비워놓죠. 그냥 이걸 하나 버릴까. 대장이지로 갈아 꼈습니다. 여기 아니었나? 아까도 왔었던 것 같긴 한데. 오, 여기다 개구멍 찾았습니다. 오, 추낙 요새의 또 정상의 동굴이라고 하네요.
귀신의 곳 찾았고요. 여긴 왔으니까 마유미도 잡고 가려고 하는데 안 보이네요. 여기다 이런 숨어 있는 동굴. 어라, 여기 죽었네요. 자, 귀신의 갑옷 얻었으니 나갈게요. 자, 그러면은 다시 비행기가 있네. 여보. 비행기 타고 가죠. 하나 붙이고 조종관은 없었나? 조종관 한번 찾아볼게요. 이쪽 방향인가? 어차피 배터리가 그렇게 크질 않아서. 그냥 바로 조망대? 조망대로 갈게요. 저기는 별로 바꾸고 탑에서 가기 수월하니까 굳이 지금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저기 사당 갔다가 가려면은 아무래도 불편하기 때문에 조망대로 바로 가고 있습니다. 시뻘네. 이런 못 잡았습니다. 이런 거리가 꽤 머네요. 잡아야 되는데 물어보나 마나. 잡아야 되는데 어디 갔지? 저기 있다. 안 되겠다. 눈 하나 쓰죠. 잡아야 되는 이유는 아주 심플하게도 컨트롤러의 저 녀석이 훔쳐갔거든요. 날아오다가 딱 보여서 바로 파이지를 했는데 맞을 리가 없죠. 이런 싸구려 바래 바랄 게 없어요.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어차피 진행된 퀘스트면은 그냥 갖다 주는 게 낫죠.
아. 귀찮은 녀석. 네가 하라고. 아. 어. 자, 조망대 수리했으니 올라가죠. 이번에도 주변에 뭔가 많죠? 네, 이렇게 화내서 하나도 안 하고 나중에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할 때도 문제네요. 탑으로 와서 올라가고 해야 돼서. 자, 여기는 이제 탑이 끝났고 요 아래쪽 진행할 차례고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가 가까우니까 여기로 갈까 하는데, 아 여기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일단 이동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계획은 지상맵 채우고, 어차피 지상맵 채우면은 하늘맵도 다 채워져서 그 다음에 지저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여기 힘들었던 것 같은데. 어 람다의 제보 위치 알려주는 아줌마다. 알려줘. 이런 원래는 세 개를 알려줄 텐데 하나 제가 얻어서 지금 이 앞에 하나 있다고 하네요. 얻고 가볼까요? 어차피 저기 귀신 가보신 것도 얻어서. 어차피 보물찾기가 좀 그거는 따로따로 콘텐츠를 나눠서 한 번에 진행하기가 힘들어서 뭐 역시 부서졌어. 패딩 연습 겸 케이스 잡기 진행했고요. 제보가 여기 있긴 있는데 어디 있을까?
일단 가까운 쪽 먼저 가볼게요. 마이오미가 있을 수도 있어서. 어우 씨. 너 왜 아악. 산이 아닌데 산 타고 있었습니다. 이런. 참고로 속성 키스 그 뭐지 부위들은 전기 그 다음에 얼음 불 속성 이렇게 세 개 화살에다 붙이면 해당 속성까지 먹고요. 특히 이제 눈알로 맞추면은 속성 공격을 급소에다가 날려주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뭐지? 아까 아 여기다 여기 여긴 칼로만 잘려서 칼로 바꿔줬고요. 바꾸자마자 이렇게 또 아 그냥 끼고 다니죠 뭐. 예전에는 맥스트러플 같은 거 한 두세 개씩 줬는데 개수가 많이 줄었어요. 여기는 요걸로 처리하면 되고 빛 속성이라 보코볼린 해골 보코가 다 죽었죠. 어 여기 위에 요게 람다 이제 문은 아닌 것 같은데 방패가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어디지 그럼? 어 요 위에 길인데요 또?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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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다. 요 녀석은 좀 폭탄이 아깝긴 한데 폭탄을 써서 좀 벗겨줬고요. 어, 뭐 근위의 창 뭐 쓸 일도 잘 없을 것 같은데.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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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가까이 가면은. 깨지긴 했는데 그래도 가까이 가면 뭐야 돌을 토할 거라서 어? 보물상자 안 나왔나? 어? 보물상자를 안 줬나 보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 이쪽도 람다의 제보 방향이 아닌데? 어 여깄다 다른 동굴에 들어왔나봐요. 일단 4자리니까 2자리 버리죠. 그래도 기념으로 보물상자 대충 하나 짓고 로켓 나무 방패인데 로켓밖에 안 보이긴 하지만 하나 짓고 이게 왕가의 검이었나? 병사의 검도 그냥 하나 찍어줄게요.
지저에 가면은 부식 안된 칼이 있긴 한데. 일단 뭐 저걸로 채우고 나중에 바꿔주면 되죠, 뭐. 일단 동굴을 잘못 들어왔나 봐요. 이쪽 맞는 것 같았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보물상자 위치랑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자, 열었고요. 어우, 이라 그런가? 어? 아닌데. 아, 저 뒤에 있네요. 가자란 무기를 둘다 썼네. 자, 방패가 또 좋은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안 좋은 거 버리고 사찰이로 막 갈아타고. 뭐야? 폭탄 던진 거 얘가 깨진 게 아니었구나. 얘를 깨려고 폭탄을 쏜 건데. 람다의 제보가 앞에 또 있네요. 림단가? 람단가. 자, 러버 슈트 얻었고요. 일단 동굴 벗어 날게요. 갑자기 제보 가지러 온다고 와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